저는 찬열입니다. 크림소다 오늘 사전 녹화를 하고 쉬다가 이제 카메라 리허설 인터뷰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저희 멤버 세현이가 휴식을 취하고 있군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오랜만에 음악 방송인데 아까 너무 떨린다고 막 무대에서 막 벌벌벌벌벌 떨고 계시던데. 졸려요. 졸려요?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졸려요. 그럼 한마디 해주세요. 손 대고 있어. 그러면 다음 멤버로 가보겠습니다. 소영. 어? 오랜만에 음악 방송. 형은 우리보다 오랜만 아니잖아요. 그죠. 작년에 형은 솔로 했었죠. 앨범을 했으니까. 작년에 했었죠. 작년에 블랙수트로 활동을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 그레이스트. 그레이스트 맞죠? 그레이스트. 응. 작년에 근데 팬들이 없었어요. 아 맞네. 작년까지는 팬들이 없었었고. 네. 팬들 앞에서 이 음악 방송 하는 거는 너무 오랜만이라. 진짜 오랜만이에요. 3년만, 4년. 재밌어요. 확실히 팬들을 앞에서 하니까. 근데 또 긴장이 확실히 더 되긴 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무대를 하니까? 아니. 팬들 앞에서 있으니까 틀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더 확실히 오늘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럼 안 틀리고 오늘 잘했나요? 아 근데 이거 마이크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열심히 쳐서. 마이크 좀 날아가는 불상사가 있었던 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그것도 잘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찬열이 파트 때 내가 좀 웃었는데 네. 그걸 눈치챈 팬들이 있더라고요. 응원이 좀 웃기긴 해요. 그 넘쳐나는 것뿐 Fill it up!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그 뭐지 응원법 때문에 응원법을 오랜만에 맞아요. 들으니까 그 새로운 노래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는 거면 또 익숙한데 오늘 처음으로 또 응원법을 들어보니까 아 이런 거였지 맞아. 뭐 야외에서 콘서트 할 때 진짜 그 무대 다 부셔지라 이렇게 응원법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딱 그거의 시작이었다는 느낌? 감사합니다. 디리링 디리링 디리링. 무슨 표정을 하고 계신 거죠? 말에 숨을 들이마시는 중에. 왜 숨을 들이마시고 있지? 다시 줌아웃 했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또 우리 엑셀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건데 네. 너무 설레고 그냥 네, 새로운 또 모습으로 우리 엑셀 여러분들이 엑소의 단체 모습을 보게 된 거니까 우리 엑셀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참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 라는 마음과 함께 이번 앨범 진짜 화이팅 있게 우리 엑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좀 보내고 싶네요. 오랜만에 음악방송 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M카운트다운에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지금 M카운트다운 현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옛날이랑 달라진 게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네. 그때보다 시간이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진짜 대기 시간이 되게 길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은 좀 막 꼭 챌린지도 요청 들어오고 이제 가수와 가수들끼리 뭔가 벽이 좀 허물어져 있는 느낌이라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기실에 안 나가고 있어요. 약간 좀 낯가리는 게 없지 않아 있어. 그렇죠. 가면은 이제 만약에 백현 선배님 혹시 저희 챌린지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해야죠.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무대에서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주세요. 어제 핑크파워와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사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예. 퍼포먼스와 노래를 함께 보고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다음은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소감이요? 네. 첫 방입니다 오늘. 네. 드디어 기다리던 첫 방인데 아침부터 산업을 했지만 무슨 꿈꾸 무슨 꿈꾸고 계셨어요? 저 집에 가는 꿈.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재밌게 촬영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M카운트는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그쵸, 그쵸. M카운트는 몇 년 만인지 우리 진짜. 나 그때 솔로 앨범 때도 M카는 못 왔던 것 같은데 못 왔어. 그때 시상식 준비한다고 이 대기실 그리웠습니다. 그쵸. 여기 옛날에도 우리 쓰던 대기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대기실에서 시간 때우는 방법에 대해서 네. 있다는 게 있다면 이겁니다. 숙면. 숙면. 알겠습니다. 숙면. 제가 깊은 잠 방해해서 죄송하고 얼른 다시 주무십시오. 재밌어요? 네. 초등학생이에요? 이거 백현이가 추천해줘서 하는 게임이에요. 인터뷰 응해주실 마음 있으십니까? 저는 노잼이라. 형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콘텐츠 우리 1등 했잖아요. 작품. 갤러리아 20만 원 형 20만 원 줬잖아요. 예. 그거랑 이거랑 같아요? 같은 건가? 다른가? 그럼 만드는 거요? 네, 이거는 뭐 하는 거? 이것도 지금 콘텐츠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안 했어요? 말 안 했죠, 저는. 예? 옛날에 이겨내. 말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저 어렵지 않아요?
저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래요? 그때 네.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요? 아, 그 다 컨셉으로 하는 거죠. 아, 진짜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주 좋았어. 네. 좋았어. 그럼, 오, 재밌네. 그럼 한 번 더 해주세요. 아, 이거 시키면 또 못. 그러면 성대, 아, 그러면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예? 네? 개인기. 개인기요? 아, 네. 저한테 개인기를요? 네. 저 여태까지 살면서 개인기라는 거. 오늘 건...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아. 민석이 개인기. 아, 왜 이래요? 어려워요. 성대모사, 그럼 백현이 따라하기 시작. 아! 아, 망했다. 잠깐 이겨내. 아. 이겨내. 그럼 다음.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아, 엑스웰로 삼행시. 엑 바로 하셔야 돼. 엑. 엑기스는 역시 소. 소중한 엘. 엘이들이지. 와. 됐다. 됐어요? 네. 일정 일정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깨시고요. 네. 네. 삼행시 도경수 도. 도 도경수가 경. 경수가 수. 수. 수박. 자, 수박바 수. 수박바는 박. 박찬열의 바. 바밤바. 내 취향이야. 네. 이렇게 저희 대기실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놀고 오늘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럼 안녕. 오랜만에 음악방송입니다. 진짜 멤버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이 대기실에 모이니까 또 카메라가 엄청 새롭고 옛날 생각도 엄청 많이 나요. 지금까지 진짜 옛날 얘기들 많이 하면서 있었는데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제 무대를 또 이제 그런 올라가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크림소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근데 살짝들을 원래 갖고 있거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나 똑같이 한 손으로 하는데 왜 못해? 너 한 손으로 하고. 응. 맞아. 아, 다 먹었지? 다 먹었네. 대기하자. 준비됐어? 어허. 이제는 순위 많이 거는 게임이네. 으아! 야, 이거 맞아? 아, 진짜 그래요? 게임에 대한 센스가 없다. 일단 어디 기본적으로. 아니,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했단 말이야. 오, 세웠는데 열심히 하네. 어? 야, 이런 걸 되게 잘한다, 게임을. 하기 싫어졌어, 잘한다. 나 하기 싫어졌어. 아니, 아까 종대가 두 번 다 흘렸는데 이쪽으로 흘렸는데. 옛날에 이런 거 필통에 붙어있었는데. 필통 미니게임. 야, 볼링으로 내기 할 사람. 무슨 얘기 할래? 진 사람 백현이 딱밤. 얘는 안 하잖아. 그래도 백현이는 그냥 벌칙 해주는 사람이지. 어떻게? 진 사람 백현이 딱밤. 와. 안 올라가는 거야, 상태로. 웅크리. 아이고, 너무 쉽네. 안 움직이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맞아, 백현이 하는 거지. 꽃하고 좋잖아, 빨리 맞아. 그럼 이거 하자. 하나 맞히지. 아, 그래, 그래. 이런 걸 해야겠네. 와! 맞아, 이거. 어, 근데 틀렸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살아있어. 되게 생겼을 거야. 오케이! 분열이 성공하면 다시 동점. 뭐야? 왜 그래? 쉽지 않냐? 두 발로 이거. 두 발로 양쪽. 아, 오케이. 오! 하나. 아! 아, 또 움직여졌어. 아! 오케이! 아니, 이게 옆으로 돌라갔어. 정수 몇 개 있다 이거. 옷갈아입는다 이거. 그러면은 네, 동생이라.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음중으로 이행시. 네. 좋아요. 중. 미안. 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안 보네. 됐다. 빨리 한번 하자. 빨리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뭐를? 뒤집어. 오늘 안 돼? 오고 싶은데? 알았어.
신기한데. 아이씨 왜 올렸어. 이렇게 웃고 있으면 야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손님. 다른 방법을 숨겨주겠어. 여보라. 무슨 거 네, 했습니다. 원래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아, 오늘 진짜. 이거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거 손으로 하면 안 돼. 이 손으로 하는 거야. 이거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1. 아니잖아. 왜? 1 이렇게 있잖아. 1 하고 쓰라고. 1 이렇게 해야지. 안 해볼게. 1 이러니까 맞네. 이 위대한 게 한 방법인데 이리가 아 그거 안 된다 이거. 와 진짜 빠르다 형. 해봐 이 형이 너. 이 형 잘해. 근데 이 형도 잘해. 야 세훈아 소영 한 번도 못 먹었어. 어디 한 번을 못 먹어. 야 이 형 이기지. 이렇게도 이겨. 아 왜 형이 먼저 이 형이 얍삽이네. 이 형 있네. 아니 근데 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형도 이러고 아니 너는 이렇게 좋았어! 엑소에? 자진 인사 하는 거 아니면 억지로 회사에서 자진 인사 하는 거 처음에 이건 알죠? 하고 네. 발을 내딛으면서 몸 끝에서부터 웨이브 그리고 고개 그리고 땅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면 돼. 아, 이게 엄청 빠르다. 이게 빨라.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근데 틀리면 틀릴대로 그냥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오케이. 쏘다 구구 구 하고 왼쪽 웨이브 구 아 여기보다 사용 더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쏘다 괜찮았어?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예. 오케이. 오케이. 근데 피를 안 넣으면 빨리 내린다. 확실히 빨리 내요. 좋은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땡큐.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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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요. 직접 와세요. 안녕하세요. 찍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임금님 사무실 임금님 계셨습니다. 금. 임시 초면인데요. 님 땡 임금님이 그러셨습니다. 어 금 뭐가 뭐부터 임금님이야 임금님 임 아니 그 한번 하던 걸로 해봐. 임금님 아 그게 임금님이죠. 그랬어. 자 금 님 아 이게 어렵다. 난 어렵네. 임금님이 그러셨습니다. 소 소를 먹어야 소기 소고기가 아 어렵다. 아쉽네. 하지 말자. 멤버들 다 거짓말이야. 방송이 상.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1등 뭐야? 아, 제일 가짜스러운? 제일 가짜다, 이건. 와, 너무 어려워. 나 진짜 근데 난 똑같지 않냐? 와, 너무 어려운데? 가짜의 끝판왕. 와, 일단 두 명으로 추리긴 했습니다. 얘기해? 응. 아, 세 명으로 치셨어. 이 정도면 반이 아니에요? 반이. 아, 네 명. 이렇게 늘어나. 어떻게? 일단은, 시우민, 그리고 찬열. 아, 정답이야. 이세훈. 백현. 나? 그리고? 김중면. 이렇게, 이렇게 네 명. 아, 이 형 가짜스럽다. 근데 여기서 다시 추려볼게, 두 명으로. 네. 백현 아웃. 김중면 아웃. 나랑 1등은? 나랑 찬열이 중. 와, 너무 어려워. 공동 1위 안 돼요? 네, 한 명만. 근데 난 거짓말은 안 한다. 형 이 제기 있어? 딱히 없어. 뭐 이 집어서 뭐 1등이나 형 이 제기 있어? 되게 많아 그냥. 나도 그냥 겸허하게 봐야 돼. 그냥 너무 놀려졌다. 끝. 오케이 여기서 끝. 나 좋은데.
이런 거 혹하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어디서 찍을까? 어디서 찍어야 돼? 어디서 찍어야 돼? 여기 보세요. 아, 반대로 땄구나. 어떻게 나 반대로 땄나 봐.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해. 감사합니다. 라스트?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제 재배워 어디서? 여기서부터. 오호. 왔어요. 진짜. 아, 진짜. 인사 뭐 있어? 뭐야? 제로 베이스 뭐 같은 거. 감사합니다. 괜찮았나요? 네, 괜찮아요. 펼쳤어요. 네, 저희 탔습니다. 아, 이거 CD인데 저희 거. 오! 네. 오! 오! 왜 아니? 와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